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치 대표입니다.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차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 받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뉴 K7인데요. 오늘은 진짜 다 맞췄어요. 화이트, 팟선, HID, 뭐 옵션 실내 다 넣었고요. 병적 관리를 해오던 모델입니다. 전차주가 엔진 오일을 5,000km마다 갈았어요.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엔진 오일은 여러분들요 5,000에서 7,000마다 자주 갈아주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게 엔진 수명을 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은 사실 과거 데이터가 확실한 녀석입니다. 더뉴 K7 오늘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우리나라를 지금 대표하는 국산 준대형급 세단 1등 더뉴 K7입니다. 더뉴가 진짜 인기가 많은데 더뉴 라인업 중에서 완모의 흰색의 팟선에 HID 실내 통풍 옵션 다 들어간 거 찾아줘. 그냥 많이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 조건을 그냥 다 맞췄기 때문에 살지 말지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필 설명드리면 2013년 9월에 등록한 주행거리는 14만 킬로입니다. 오일러에서는요 누유도 없고요. 사고 이력에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 기아의 더뉴 K7 2.4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금액은 870만 원인데요. 뒤쪽에 가변배기까지 작업을 해뒀는데 이건 뭐 온오프로 작업이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좀 묵직한 소음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준비한 모델 뭐 더뉴 K7 더할 나위 없이 다들 좋아하시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자, 오늘 이 차량 중고차잖아요. 과거 이력 두려우실 텐데 전차주님이 자기 이제 5,000km마다 오일 갈았다고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차 상태는 엔진 미션 상태는 일단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옵션 2.4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입니다. 화이트 썬루프 옵션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아주 꽉 차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실 거고요. 준대형급 세단에 지금 1인자잖아요. 더뉴 K7. 자, 870만원에 구입이 가능한 더뉴. 어떤지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사실 조금 이렇게 막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이 차는요. 그냥 사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영상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진짜 막 이 영상 찍다 보면 차 이상한 차들도 있어요. 근데 뭐 안내 보내는 것도 많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좋아요. 예.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을 영상으로 이제 딱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데일라이트 부분 헤드라이트 HID 전방 센서 다 올라가져 있고 너무 멋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휠도 알로이로 올라가져 있고 트레드는 약 한 30% 정도 남아있네요. 이제 사이드 미러 쪽에는 이렇게 퍼드 램프도 하나 올라가져 있고 위쪽에는 썬루프,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입니다. 또 실내로 들어오면 약간 이제 실내등도 다 LED로 바꿔놨네요. 예, 역시 이런 것들은 이 소소한 부분에서 차량 관리 상태가 나옵니다. 실내 상태 너무 좋고 잠시 후에 좀 옵션 설명을 드리고 이런 거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왜 하냐면 차에 애정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예. 자, 뒤쪽에도 이제 이렇게 열선 이제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막 시트도 아주 깔끔하고 뒤쪽에 타이어도 좋습니다. 타이어도 미쉐린 타이어고 잔여량 한 40-50% 정도 현재 남아 있네요. 자, 기아 더뉴입니다. 뭐 지금 너무 많이 또 찾고 계시고 좋아하시는 모델인데요. 아래쪽에 이렇게 듀얼 머플러 올라가져 있고 자, 트렁크 공간 상태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 상태 아주 넓습니다. 아주 넓고 아래쪽에 이렇게 크롬으로 몰딩된 부분 후방 센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물론 오늘 뭐 촬영도 많이 하고 좀 말이 좀 힘든 것도 있긴 한데 얘는 마지막에 보석 같은 그런 매물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예, 진짜 좋은 모델이니까 전화 문의 주시면서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위쪽에 이제 썬루프도 올라가져 있고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메모리 기능 1단, 2단 적용이 되어 있죠.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있고 자,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입니다. 예,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는 이제 VDC 기능 포함해서 이제 주유과 트렁크 버튼 만나보시면 되고 핸들 이렇게 우드 핸들 포함해서 이제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기능, 볼륨 버튼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위쪽에는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위쪽에는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자, 아날로그 시계, 시계도 올라가져 있고, CD 플레이어, 지금 버튼 시동, 양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버튼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예, 열선 통풍, 예,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차량 영상을 길게 찍지 않아도 여러분들 느낌 오실 겁니다. 예, 그런 느낌을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좋은 차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K7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델 더뉴 K7입니다. 준비한 금액 870만원이고요.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자,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사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